자주 하냐? 발상 괜찮지 않습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뭘 머리가 뭐야? 반갑습니다. 안녕 거십니까 형님. 거장통이 자리해도 되겠습니까? 자리하시게. 반갑습니다. 그만하세요. 아이씨. 그만해. 아. 호수 형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보러 왔어요. 반갑습니다. 아이씨. 너무 귀여우시네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머리가 예. 꼭 버드나무 같습니다만. 돈 받았어요. 머리 얘기 말고 다른 얘기 하세요. 머리 얘기 말고 다른 얘기 해주세요. 다른 얘기 하세요. 아, 좀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세요. 다른 얘기 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고 싶었습니다만, 코튼 형님. 마셔. 아, 어서 오니라. 잘 쉬다 와서 왜 스트레스 받노? 방캠 키자마자 씨 머리 갖다 존나 지랄. 말을 쓰고 방송하자. 뭘 엄삼룡보다 더 쪄보여 이 미친 자야. 씹소리 하네. 꺼져. 약 드시고 계시죠? 와. 짧을 때보다 기니까 더 티나네 충격. 아, 더 길어야 돼요. 네, 고맙습니다. 계속 길어야죠. 네, 계속 길어야 되고. 아, 3일 아주 야무지게 잘 쉬고 왔습니다. 어, 너무 좋았어요.
아, 저는 휴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즘 휴방이 너무 알차게 재밌게 보내고 있어서 그런지 아주 잘 쉬고 왔습니다. 예. 근데 BJ 다 그럴 거야. 휴방 싫어하는 BJ가 어딨어? 됐다. 코트의 9907님 42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아, 42개월은? 이야, 뒤공치님 고맙습니다. 채팅도 잘 안 치시는데. 아, 팬카이 고맙습니다. 탈모약 아니고, 저기, 저거, 비타민. 종합 비타민이랑 뭐, 영양제예요? 영양제 먹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제 방송 아유 고맙습니다. 뒤공진님 감사합니다. 네. 탈모약 먹다 안 먹다 하니까 더 빠지는 것 같아서 그냥 아예 안 먹으려고. 예. 네. 이제 먹었었는데. 별로 태도 안 나고 한 6개월부터 괜찮다 그러는데 아 그냥 있는 대로 둘라고 뭐 어떻게 해. 머리가 워낙 얇아갖고 더 그렇게 보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게임 그거 나왔던데 그 림보랑 림보 다음에 나왔던 게 뭐였더라? 인사이드 그 제작진에서 만든 게임이 그런 비슷한 류의 그러니까 림보, 인사이드 그리고 리틀 나이트메어 같은 그런 장르. 예, 내가 딱 좋아하는 장르. 가벼운 퍼즐과 대사도 없고 딱 몰입시키기 좋은 게임. 평이 별로더라고. 예, 그래서 오늘 그거 하려다가 그냥 다른 거 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갓 오브 아직 엔딩 못 봤고 혼자 지금 졸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이제 한 30% 진행한 듯. 저는 사이드 퀘스트랑 이런 거 싹 다 밀고 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지역이 있으면은 그 지역에 뭐 갓 오브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미발견 뭐 제외하고 전설 상자 뭐 지식 이런 것들 그 지역에 있는 것들 예, 싹 다 밀고 가는 느낌이라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예, 느긋하게 플레이하죠. 그냥 그게 좋더라고. 뭔가 강박이 생겨갖고 사이드 퀘스트, 보조 퀘스트 이런 거 안 밀면은 나는 못하겠어 게임을. 그런 스타일이라 좀 많이 밀긴 했어요 그래도. 예. 게임 자체는 재밌는데 방송에 적합하지는 않지. 그리고 직접 하는 사람들이 좀 재밌어 할 만한 게임이고 그러니까 갓 오브 원 한마디로 약간 아프리카에서 예전에 엘든링 하던 딱 그 느낌? 나온 날만 조금 관심있게 보다가 한두 시간쯤 되면 사람 슬 빠지는 네, 그런 류의 게임이라고 봐야죠. 게임 방송 재미없어요. 예, 그래서 재밌는 게임 하려고요. 오슈 약발망 미스테리 해줘요. 물주머 코트 꺼져. 편식하는 새끼들은 꺼져. 몇 시간 하셨나요? 저는 지금 8시간째인데. 시간으로 따지면 20시간 넘게 했죠, 저는. 예. 네. 예, 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새끼들 단식원 보내버릴게요. 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종합방송인데 밥은 드셨사옵나이까. 예.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면 안 되죠? 밥 아까 주영이랑 나가서 부평에서
낙지랑 굴이랑 먹었어요. 석화. 지금 제철 해산물이 굴이랑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굴 먹고 해산물 먹고 그러고 예, 같이 아까 뭐 바이크 타고 그러고 집에 들어와서 주영 이제 내일 아 맞다. 형님 현생 때문에 켜져봅니다. 항상 살아납니다. 고맙다 장통이. 그 내일 지스타 가요. 내일 지스타 이제 행사 그 이제 숙제 있어서 그거 이제 하러 내일 낮에 출발해요. 2시에 차 타고 예, 랄프랑 셋이서 내일 낮에 출발합니다. 예. 그래서 집에 강아지들 못 데려갈 것 같아서 강아지 맡기러 하남시로 강아지 데려다 주러 어머니한테 잠깐 맡기러 갔습니다. 이따 올 거예요. 숙제라 그랬잖아요. 숙제. 숙제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세요? 방송이랑 관련돼 있는 숙제니까 내가 방송 킨다는 얘기예요. 부산에 가서 말이지요. 예. 이렇게 띠껍게 말해요. 내가 언제 띠꺼웠어요?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있어요. 뭘 빈정대. 내일인가 내일 8시 반부터 이제 그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8시 반이니까 6시쯤 도착하겠죠? 6시쯤 도착해서 조금 쉬다가 방송 1시간 정도 미리 켜서 예. 지스타 가서 노래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스타 부스 말고 그 밖에 있는 이 가게가 있어요. 술집 가게가. 거기 가서 이제 술 마시면서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곳인가 봐요. 예, 그래가지고 내일 뭐 노래도 좀 부르고 그렇게 할 거예요. 오늘 많이 나대시네. 닥치세요. 코트님이 꼽주는 건 아닌데 아예 일주일에 네 번 방송으로 바꾸는 건 어떠세요? 네가 뭔데요? 네가 뭔데 저한테 제안을 하세요? 당신이 방송에 기여도가 있어요? 없죠? 발언권 없는 거예요. 닥치세요. 일주일에 두 번을 하건 다섯 번을 하건 여섯 번을 하건 제 맘이에요. 제 운영 방식에 참견하지 마세요. 대주주급도 아니면 아갈빡 싸무란 얘기예요. 예. 개미도 안 되는 대주주급도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니면 그냥 닥치세요. 예. 방송에 무슨 기여도가 있습니까? 당신이 저한테 제안하지 마세요. 더실 때 공지만 잘 써주면 돼. 아 그럼요. 그거는 이제 써야죠. 예. 하루 더 쉬었다고 지랄지랄들 해대갖고 어제 카페에다 그냥 쌍욕 박았지 뭐예요. 그렇게 저지르고 나니까 속 시원하더라고요. 예. 좀 개미 털기 같은 느낌으로 제 속마음을 전달했습니다. 니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하루 더 쉰다는데 씨발 세상 무너지냐? 꺼져. 이러고 그냥 지랄해 버렸어요. 네, 니네가 뭐 소비를 하냐? 쌍욕 배설하고 글 삭제했어요. 맞아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한 번씩 사람은 배설을 하고 살아야 돼요. 안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를 계속 담아두면은 예, 병신 호구가 되는 것 같아요. 할 말은 하고 살자. 그것이 저의 주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족가시고 이제 휴방 갔다 지랄하면은 저희 카페에서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개미들이 모여서 코트님의 조회수 올려주는 겁니다. 예, 윤태원씨 물주모 코트 블랙 하겠습니다. 태도가 족같아요. 나가십시오.
저는 이제 싸가지 없고 네, 그런 시청자들은 같이 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뭐 재미야 내가 알아서 주면 되는 부분이고. 안 하셨다고요? 그럼 자리하겠습니다. 양치 안 한지 어떻게 알았어요? 양치는 특별한 날만 하는 겁니다. 양치 안 해도 치아가 튼튼합니다. 왜냐면은 예, 치실이 있기 때문이죠. 말투 갖다 지랄하지 마십시오. 네. 제 맘입니다. 간섭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간섭합니까? 여러분들도 간섭하고 잔소리하지 마세요. 아직도 코트를 모르네. 함정 수사하려고 어제 휴방 보란듯이 한 건데 그거 그대로 걸려드네. 멍청한 새끼들. 맞습니다. 어제 사실은 휴방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싸가지 없는 시청자들 걸러내야 될 것 같아서 일부러 휴방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아직 나를 모르시는군요. 전략적 휴방이었다 이 말입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였습니다. 어떤 오맨 블랙하겠습니다. 꺼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어차피 도움도 안 되는데. 씨발. 뭐라고요? 저거 말투 왜 하는 거야? 농담이 아니라 농담이 아니라 돼지 게이 같아. 그 애칭 게이가 아니라 돼지인 게이 같다고. 하지만 진짜 터키지 아래 같기도 하고 혐수지. 알겠습니다. 이 말도 안 하겠습니다. 네. 말이 너무 심하시군요. 호트성님 오늘도 정년호 대구리 야무지게 박으면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알았어요. 말투 바꿀게요. 아, 그 더럽게 뭐라 그러네. 그냥 의식의 흐름에서 나오는 말투인데. 행글 고맙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아, 하지 말라 그랬지. 안 할게요. 뭐 좀 시켜 먹고 오늘 스근하게 방송 갑시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자극적인 건 되도록 피하고 건강하고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 원할머니 보쌈. 보쌈이 뭐 이렇게 비싸. 소짜리가 34,000원이네. 시상에나 마상에나 시발 너무 비싸네. 보쌈계의 대기업이죠. 원할머니 그리고 저 놀부네 뭐 이런데 보쌈 고를 때가 많은데 약간 보쌈계의 미스터 피자 피자헛 같은 그런 느낌이네.
햄버거가 좀 땡기는데. 햄버거. 글래드 투 미치 유. 수제 햄버거 집이네. 버거 가격 보소. 그래도 1인 세트 8,900원. 국밥 먹느니 이제는 버거 먹는 게 훨씬 더 든든하다. 그죠? 예전에는 반대였는데. 누가 햄버거 먹냐? 짜이씨. 든든하고 뜨끈한 국밥 먹고 말지 하는데 국밥 가격 요즘 9,000원, 10,000원이야. 말도 안 돼. 치즈버거. 치즈버거랑 일마들 치킨도 파네. 근데 치킨은 안 먹습니다. 사이드 뭐가 있을까? 닭다리? 치킨 닭다리? 두 개 4,900원? 닭다리 두 개 5,000원? 바로 사치 부려줄게. 아, 가성비 팩이 있네. 가성비 팩. 치즈버거. 가성비 팩은 뭐냐면은 버거, 태길, 감자튀김, 해시브라운, 어니언링, 치즈스틱, 콜라. 괜찮네? 나쁘지 않네. 가성비 세트. 요거에다가 치킨 닭다리 두 개 추가하면은 떡을 치지. 주영이 것도 시키라고? 주영이는 주영이가 시켜 먹어야 돼요. 예. 풀치킨이나 시켜서 치밥이나 하시죠. 치밥 니나 많이 먹으세요. 예. 리뷰 이벤트. 와우. 닭다리 하나 더 추가하면은 닭다리가 3개가 되겠네. 17,800원에 괜찮은 구성이구만. 찜했어요? 리뷰 남기겠습니다. 닭다리 주세요. 닭다리 주세요. 해놓고 바로 주문. 괜찮겠네. 창렬 아니죠? 요정도 가격에 수제 버거면은 나쁘지 않죠. 치즈버거, 감자튀김, 콜라. 아! 좆됐다. 아이고, 잘못 시켰다. 잠깐만, 전화해가지고. 아하, 이게 반대. 잘못 시켰어. 1인 세트가 아니라 가성비 세트를 했었어야 되는데. 가성비 세트는 뭘 주냐면은, 아하. 헤이시 브라운이랑 어니언링 3개, 치즈스틱 2개까지 주는데. 아, 이거를 현금으로 계산한다 그럴까? 3,000원 더 주고? 오케이. 전화해서 3,000원 더 주겠다고 말씀드려야겠다. 예, 방금 그 저 배민으로 시켰는데요. 롯데 캐슬이요. 예, 이거 제가 주문을 잘못 넣었는데 1인 세트가 아니라 저 가성비 세트 그거 12,900원짜리 그걸로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냥 오시면은 제가 3,000원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그냥 딱 그 구성에서 가성비 세트로만 딱 올려주시면 돼요. 예, 4,000원이요? 아, 예.
아, 계좌번호를 주시겠어요, 그냥? 4,000원 더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집에 현금이 없어. 매장에서 취소하고 재주문하면 되는데 어렵게 하네, 그러는데. 귀찮아. 아유, 귀찮아요. 귀찮게 언제 합니까? 팬가입도 안돼 있는데 저 구독권 돼 있는 애들 되게 꼴 보기 싫다. 저 새끼도 팬가입도 안 했는데 구독권이 왜 있지? 그치? 구독권을 저런 새끼들한테 누가 뿌린 거야? 예, 잠재 고객도 안 되는 새끼들 같은데? 저거 받았으면은 팬가입이라도 하지. 아니야, 쳐내는 게 맞아. 꺼져. 채팅도 치지 마, 씨발. 꺼져. 아, 자기가 그할수 있는 건가? 내가 봤을 때 선물 받은 거 아닐까? 정신 났냐, 코트야? 아니, 정신 안 났는데? 지극히 정상인데? 그치, 멋모른 착한 팬이 선물해준 것 같아. 저런 새끼들한테 선물 왜 줬을까? 돌아온 것도 없는데. 보내자 그냥. 배기가 싫다. 꺼져. 눈빛 빠지린다. 다니엘 100개 고마워. 나이따 고맙습니다. 팬딩 달아도 돼? 띄워 보지. 아, 이번 주 존나 알차네. 내일 부산 가고, 부산 행사하고, 올라오고, 토요일 방송하고, 일요일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박투어. 야무지구만. 아주 야무지구만. 아, 바이크 타고 안 가. 차 타고 가야지. 내일 8시 30분 방송인데 그거 방송으로 다 하는 건데? 아, 약간 내 방송의 그 정통파들 말하는 거지. 집에서 캠 켜놓고 방송하면서 입 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컨텐츠 하면서 정통파들. 그건 이제 오늘이랑 내일 하면 되잖아. 아, 내일 오늘이랑 토요일 날 하면 되잖아.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성지합창단 조금 쉬었다 가려고요. 너무 빡세. 금요일 날 저거 하고 올라와가지고 또 토요일 날 생각하니까 누나 생일이야. 누나 생일 또 저녁 토요일 다리 예정. 6시에 또 가고.
수익 구조가 풍선만으로 안 메꿔지니까 나도 사실 이런 거 해야지. 뭐 진짜 그런 좀 수요층들이 그만큼 소비를 해주면서 그걸 해달라 그러면 나도 당연히 하지. 넙죽 엎드려서 하지 그냥. 이런 쪽으로라도 어떻게든지 수익을 내야 나도 하는 거니까. 숙제 받아야지 어떻게. 이번에 라이브 커머즈도 마찬가지고. 지스타요 지스타. 가드 오브 아직 엔딩 못 봤습니다. 땡길 수 있어야 땡겨야지. 이번 지스타 주영이가 잡아준 거는? 아니? 주영이가 잡아준 거 아닌데? 어제 주영이랑 어디 놀러 갔냐고? 어제? 어제 수요일 아니야? 수요일은... 어제 맞네? 아니야. 아니야. 그거 화요일이야. 수요일은 집에서 계속 잠만 잤어. 화요일. 화요일 날 주영이랑 저 갑자기 양고기가 땡기더라고. 양꼬치? 예. 그래가지고 화요일 날 내가 월화수 이렇게 쉬었잖아. 월요일은 바이크 타고 화요일도 바이크 타고 저녁 6시까지 집에 들어와서 주영이랑 약속 잡고 같이 한잔하러 청라에. 그 뭐 어디지? 양고기 전문점인데 그 매장이 이렇게 생겼더라고. 라무진. 라무진 가서 라무진.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생기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럼 손님들이 요런데 이제 앉아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앉아 있고 가운데 계산대 이렇게 앉아 있어. 동그랗게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 가운데서 여기서 철판 같은 거에 다 구워줘. 양고기랑 이렇게 하고 다 구워줘. 그럼 무슨 렉? 프렌치 렉인가? 그거랑 양고기랑 뭐 술 칭따오랑 소주랑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안 먹었어. 술은 고기를 존나 먹었지. 12만원 나오던데. 가격이 좀 그래서 그러지 괜찮던데. 야채도 구워주고 파구이 토마토구이 그리고 저 가지구이 버섯구이 양고기랑 해가지고 같이 구워갖고 특제 소스에 찍어서 먹으니까 극락 그 자체던데. 존나 맛있었어. 손님도 많더라. 라무진이야 라무진. 존나 야무지더라고. 일단 안 구워도 되니까. 그래서 약간 좀 일본 그 느낌 난다 그래야 되나? 그 초밥집들이 막 그렇게 돼 있잖아. 홀에 앉아갖고 그런 느낌으로 하더라고. 아싸들은 가기 힘든 곳 같아. 가격대가 좀 있지. 맛있더라. 근데 고기 한 600g, 650g 정도 먹은 것 같아 둘이서. 많이 먹었지. 코아. 그러고 이제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다 방송해야 되는데 너무 졸린 거라. 너무 야무지게 놀아서. 야 휴방 뭐라 그럴까 주영아. 손톱 뜯으면서 막 이렇게 불안불안해 하고 있는데. 아니 그냥 오빠 팬들은 그냥 좀 쉰다 그러면은 막 입에 거품 물어? 쉰다 그러면 안 돼 그냥? 거짓말 치지 말고 뭐 쫓기는 사람 같고 그러니까 그냥 쉰다 그래.
컨텐츠 아 그래? 알았어. 썼지. 어. 하루 더 쉴게요. 이런 거. 근데 그렇게 해버릇했어야 됐어. 예전에는 뭔지 모르게 이렇게 너무 눈치 보고 휴방하고 그랬는데. 아니 하루 더 쉬고 싶으면 쉬어야지. 아니 주영이의 그 말에 내가 움직여서 그런 게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아니 뭐 내가 솔직히 계약관계도 아니고 뭔가 근무 태만이라고 할 정도로 뭔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주주도 아니야 내 방송에. 보면 어디서들 이렇게 막 카페 아이디도 부캐 이런 거 만들어갖고 듣도 보도 못한 새끼들이 막 댓글 달면서 막 사람 피말리니까 휴방하면서도 좋게 모시겠더라고. 어제를 쌍욕바 같지. 전화가 왔노? 여보세요? 네네네. 아 예예 예. 지금 입금하겠습니다. 4,000원 맞죠? 아 입금이 안 돼. 자 알겠습니다. 지금 입금하겠습니다. 입금 입금. 대가리 깨져도 지지합니다. 고가. 나 입금 좀 할게. 채무관계 4,000원. 아 재주문 넣을걸. 여러분들 말 들을걸. 존나 귀찮네. 왜 이렇게 난 귀찮은 게 많을까. 4,000원. 본 서비스 평일 이용 시간은 0시 5분부터. 내가 보내줄게. 아니 콘텐츠 뭐냐고 꼬마. 쩡카루야 아갈빡 싸물어. 방송 처음 하루 이틀 보냐? 콘텐츠 뭐냐고 물어보는 거 나로서는 좀 짜증나는 질문이야. 좀 닥쳐. 짜증나게 하지 마. 응? 평일 이용 시간은 0시 5분부터 23시 50분이라고. 0시 5분부터 23시 뭔 말이야 이게? 아니 뭐야? 포트가 콘텐츠 뒤 포함장. 0시 5분부터 23시 50분까지입니다. 뭔 말이야? 아 5분 아 2분 더 기다리라고. 얘기할게. 예, 자정시간 점검이라서요. 한 2분 뒤에 입금할 거예요. 네네. 네. 그럼 이거 보내고 끝. 아이고, 우리 쩡카루 400개를 뭐 손절한다는 의미야? 손절품 달달하니 좋네. 잘 가. 고마워. 눈치가 없네. 당연히 언제나 그랬듯이 오프닝 몇 시간 하고 오쇼하고 끝이지. 안 붙잡을래 나도. 쿨하게 보내줄게. 잘 가. 네, 수요일 날 받았습니다. 입금 잘 해주더라고요. 네. 오슈인지 뭐 컨텐츠 룰렛인지 해야 쏘지. 카루야 내가 오늘 예민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질문이 내가 뭐 특별한 거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뭐 특별한 뭐 방송을 하는 건 아니야. 솔방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내가 뭐 오늘 유난 떨면서 자 오늘의 컨텐츠는 말이죠. 오늘 정말 예 이러면서 사실 할 만한 그런 것도 아니야. 정형화돼 있다 그래야 되나? 내가 방송 13년 찾았니? 정형화돼 있지? 내가 할 수 있는 컨텐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그 중에서 이제 재미가 없다 그럼 그때 이제 교체를 하는데 뭐 이렇게 컨텐츠 하는 도중은 재미없던 날은 없었어.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난 그래 생각을 하거든. 내가 봤을 때 카루가 잘 모르는 것 같아. 아무튼 뭐 손절풍은 아니니까 내가 또 퀵뷰를 줘야지. 또 그 말도 슬슬 올라오네. 친절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메인 디시 나오기 전에 에피타이저라고 생각해라. 식전빵이나 먹으라고. 식전빵. 식전빵 좋네. 야, 내 퀵뷰 주고 싶은데 퀵뷰 창이 안 뜬다. 야, 구라가 아니야. 진짜로 너 푸대접 하는 게 아니야. 아 입금 오케이 입금할게. 4,000원. 아, 예, 방금 입금했습니다. 아, 네네. 아,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밖에서 기다리셨나 보다. 아이고, 카루야, 고맙대잉. 아이고, 오케이, 그럼 그냥 볼게. 유입이라 잘 몰랐어, 키우. 유튜브 유입이라서? 아, 유입이야? 카루야. 이놈이 오늘 뭘 하나 그냥 슥 보다 보면은 뭐 나름대로 피식하게도 되고 빵 터질 때도 있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지켜봐. 근데 네가 뭐 원하는 뭐 그런 거 있어? 네가 제일 재밌어하는 거? 제일 너가 보고 싶어하는 게 있으면은 그거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내 자리 쏟았잖아. 뭐 좋아해? 카루는? 무슨 방송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있는데? 라고 물어보면 좀 할 말이 없다. 엄마 말이 없네. 아, 저때 컨텐츠 경매할 때 약발방에다 다 쌌었다고? 저번에 3,000개 쏘고 약발방 당첨 안 됨. 그래도 내가 서비스로 해주지 않았었나? 300개 고마워. 우리 카로. 그날 약발방 마지막 방에서 존나 나는 그냥 유치하고 솔직히 타격감도 없고 그런데 그거 갖다가 뭐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는지 유튜브 그 풀 영상에다가 가지고 마지막 방에 있던 방장인데요. 예, 뭐 BJ한테 광대니 원숭이니 했던 거 죄송합니다. 하지만 팩트인걸요? 이러면서 뭐 자기가 대단한 어떤 뭐 승리의 제스처를 취하면서 거기서 댓글 달아놓은 거 보고 나는 정말 병신들이구나 그 생각을 했어. 그날 그냥 그날 막 지들끼리 떠들고 나 그냥 캠 꺼놓고 담배 피고 나서 자 끌게요 이랬다 끄고 나서 이제 그러고 했는데 댓글 뭐 채팅창에서도 막 뭐라 하더라고. 막 코트야 젖노 코트 젖냐 코트야 울지마 이러면서 오히려 막 부추기더라고 저런 애들. 그러면 내가 이제 막 쌍욕 박으면서 저런 애들이랑 막 영혼의 맞다이를 뜰 줄 알고 그러나 본데
그렇게 싸우기 싫었어. 호트섬님 사나이 윤지호 오늘도 자리합니다. 이. 나 과거 패드립고 여기 뭐 했겠지. 근데 뭐 해봤자 나한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걸. 걔네들이 내 욕 해봤자지. 깜짝 나 그럴 생각을 해. 어우, 야, 햄버거 좀 갖고 올게. 어우, 현관문이 열리는데 소리가 존나 공포영화스럽게 열리면 그 현관문 여는 소리가 이렇게 열렸어. 공포영화노? 어. 약벌방 확실히 시간대가 중요하다고? 그것도 그건데 그냥 시비충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지. 아이고야 띠아버지. 오늘도 밥값은 제가 사겠습니다. 이건 뭐 선일이고 띠아버지. 네. 바이크 접었지? 잘했어. 처자식 있는데 바이크 타는 거는 가족들에게 옳지 못하지. 근데 꾸형 뭔 일이나 살 빠진 것 같네. 고맙다 띠우 아버지. 근데 나는 바이크 접을 생각 없어. 난 같이 타고 같이 탄다는 그런 마인드지. 그리고 실제로 주영이도 바이크 타는 거 좋아하고 둘이 그게 잘 맞으니까. 가위가 어디 갔나? 근데 바이크 타는 거를 진짜 싫어하는 여자들은 어쩔 수가 없어. 취미 바꿔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캠핑 재밌지. 카라반 사갖고 안전하게 캠핑 다니는 것도 한 낭만하지. 나도 나중에 캠핑 도전할 거야. 카니발 한 대 쓱 사가지고 캠핑해야 돼. 좋지. 좋은데 캠핑장 있으면 추천 좀 해줘 나중에. 차박 캠핑 유튜브 채널 존나 잘 된다고? 뭔 소리야? 수요가 존나 적어가지고 거기는 조회수 막 2만 3만 나오면 대박 나는 건데. 봤지 내가 말했잖아. 소비 안 하고 제일 지랄 맞은 새끼들이 방송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제일 많이 말한다고. 저 건빵 새끼 말하는 거 봐라. 방송 컨텐츠가 협소합니다. 노래 토크 말고 새로운 것 좀 해보세요. 에휴 씨발년아 내가 못 알아 너 같은 새끼 때문에 그런 걸 해야 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스트레스 받아야 되냐 이 개새끼야. 찐으로 욕 나온다 찐으로. 못 알아? 너 때문에? 미친 새끼 아이가 저거. 도라이 같은 새끼 저거.